보스텔럽 여러분, 세례입니다. 오늘은 정말 또 오랜만에 돌아온 분기닫고 다시 돌아온 분기닫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다이어리나 이런 문구 꾸미는 거 관련된 컨텐츠 안 올린 지 좀 오래됐죠? 오랜만에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재밌는 걸 해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지플래닛의 스테디셀러인 요 60 다이어리, 요 다이어리를 조금 요즘 유행하는 그런 키치키치하고 약간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이틴스럽고 조금 그 홀로 이런 느낌. 저는 원래 베이지에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요즘은 또 키치한 컨셉이 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다이어리를 단순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이 커버랑 새로 나온 것들을 활용해서 아예 좀 새롭게 저만의 다이어리로 좀 커스텀을 하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표지도 제가 새로 만들고 여기 밖에 있는 커버 같은 것도 좀 아예 새롭게 뭐 또 붙이고 염색하고 좀 힙하게 그렇게 커스텀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스티커들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썸네일과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자룡이 티셔츠 시즌2! 작년에 요 자룡이 티셔츠를 엄청 많이 사랑해주셨고 저도 나오고 나서 정말 죽어라 많이 입었었는데요. 많은 성원과 기대에 힘입어서 자룡이 티셔츠 두 번째가 올해 조금 늦었지만 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커스텀 다이어리를 커스텀하기 전에 이 컨셉과 맞춰서 출시한 자룡이 티셔츠를 먼저 한번 뜯어보는 언박싱 시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티셔츠가 나오고 처음 뜯어보고 처음 입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 나왔을지 한번 뜯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요렇게 두 가지 컨셉, 두 가지 색깔로 티셔츠가 출시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화이트, 하나는 블랙. 작년처럼 두 가지 컬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뜯어볼까요? 짠! 짠! 이렇게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자룡이 잠옷! 얼마 전에 출시됐던 자룡이 식빵 컨셉의 잠옷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이 잠옷에 맞춰서 뭔가 반팔 티셔츠,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티셔츠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잠옷과 찰떡인 빵 자룡이 컨셉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문구는 Just Do It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적혀있고요. 그리고 마저 검은색도 뜯어보자면 짜잔! 짜잔! 요거에 또 눈길이 많이 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완전 힙하고 예쁘죠? 저는 이제 검은색 옷은 집에서 입지 않기 때문에 자룡이 털이 너무 많이 입어서 약간 외출용? 약간 일코용? 그런 힙한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 약간 컨셉이 뭐냐면 뜻을 모르면 그냥 보기에 되게 예쁜 인터넷 밈 컨셉이에요. 여기 지금 뭔가 인터넷 창과 자룡이와 홀로그램이 적절하게 예쁘게 들어간 보라색 동그라미 위에 또 스페인어거든요. 제가 읽어보자면 까리엔따 까베자스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요게 무슨 뜻이냐면 강의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듣고 있는 학생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을 가거나 스페인어 학과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티셔츠지만 그래도 그냥 보면은 예쁘고 밈스러운 그런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어보자면 제가 지금 이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입어보는 거거든요. 짠! 어떤가요? 전신 거울로 같이 가볼까요? 지금 저기가 조금 더러운데 무시해주시고 이런 느낌인데요. 밑에 요 바지랑 위에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오버핏이고 좀 넉넉하게 엉덩이도 가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사이즈로 조금 크게 제작이 됐고요. 하지만 작년 티셔츠에 비해서는 좀 너무 키가 작으신 분들은 너무 크다라는 의견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오버핏이어서 편하게 핏두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가 168이고요. 요런 핏입니다. 어떤가요? 이 티셔츠가 작년 티셔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프린팅 기법을 변경을 했어요. 사실 작년 티셔츠가 제가 너무 막 입어가지고 막 프린팅도 많이 지워지고 막 연해지고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색감이 예쁘게 뽑히는 대신에 이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랄까 약간 두께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겨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프린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께감이 있고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차지하는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나갑니다. 집에서 브래지어를 안 입고 있어도 됩니다. 왜냐면 BP 포인트가 안 보이는 적절한 위치에 딱 박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아이보리였고요. 그 다음에 블랙을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요게 이제 블랙인데요. 요것도 이제 저거랑 동일한 사이즈여서 BP 포인트가 딱 가려지고 집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약간 밖에 외출용으로 요런 청바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힙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티셔츠의 또 크나큰 특징이 뭐냐, 모든 공정을 뭐 다 공개하는 영상이 아니고 그러진 않을 거지만 이번에 이제 또 최대한 신경 쓴 게 뭐냐, 단가 절감입니다. 작년에도 최선으로 퀄리티에 비해서 단가 절감을 해서 저렴하게 출시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입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래도 이제 조금 비싼 감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티셔츠는 그걸 훨씬 더 보완을 해가지고 많이 알아보고 공정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테스트도 엄청 많이 해보고 샘플도 엄청 많이 뽑아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티셔츠 프린팅 면적이 넓을수록 또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P 포인트를 가리고 이렇게 힙하게 예쁘게 만드는 걸 포기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인 26,000원대에 아마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오픈을 하겠죠? 자세한 사항은 또 이제 다이어리 꾸미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티셔츠를 이렇게 입어보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디테일한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은 요 행태계 뒤에 이제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꼭 잘 읽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행태 부분을 자르면 폴라로이드처럼 돼가지고 다꾸에도 활용할 수 있고 명함처럼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입으면은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샘플을 계속 테스트해본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세탁하고 계속 착용할수록 어깨선도 더 부드러워지고 핏이 더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 딱 입었을 때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아주 잘 나온 것 같네요. 오늘 컨셉에 맞게 이걸 입고 그 다음 커스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어리를 커스텀을 해봅시다. 오늘의 준비물들, 재료들을 먼저 한번 소개를 쫙 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화이트 다이어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 바깥에 부분을 조금 커스텀을 해보면 어떨까. 화이트 다이어리 커버를 먼저 준비를 했고요. 커버에다가 제가 레진아트를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레진아트로 조그만한 소품 재료들을 만들어서 위에다가 붙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레진아트 재료를 이것저것 조금씩 사봤어요. 레진도 있고 조색제들도 조금 사봤고 뭐 나비 틀이라던가 이런 하리보 틀이라던가 조그만한 볼 이런 글리터들 반짝이 이런 도구 같은 거 인터넷에서 기본적인 도구를 한번 사봤는데 제가 레진아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 그리고 이런 조그만한 키링 재료 같은 것도 샀고 이런 것도 사봤고요. 체인 같은 것도 사봤고 그리고 이거는 아크릴 물감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한번 써보려고 여기 아크릴 물감 보라색도 있고 여기 옆에 글루건도 있고요. 이런 홀로그램 스티커들 또 구매를 했고 예전에 나온 자룡이 스티커도 혹시 몰라서 가져왔고 이거는 집에 있는 그냥 굽는 기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티셔츠 컨셉이랑 같이 맞춰서 나온 조각 스티커랑 볼록볼록 에포키 스티커도 이번에 출시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어디에나 꾸미기 좋은 약간 큼직큼직한 스티커고요. 저는 이걸로 오늘 표꾸를 할 건데 구성을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이라는 스페인 어가 적혀있는 동그라미 스티커, 노 레이터 클럽이라는 영어 문구, 요건 이제 티셔츠에도 있는 강의를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학생 레터링도 있고요. 여기 안에는 내향성 관종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고요. 큼지막한 스티커도 있고요. 요런 너무 귀여운 자룡이 조각들도 들어있고 요런 하트나 보라색 체리 요런 귀여운 한글 레터링들도 들어있습니다. 요 에폭시 스티커는 이런 여러가지 문구가 들어간 귀여운 보라색 스티커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 표지 위에다가 붙일 레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UV 레진을 와우 조색을 해봅시다. 보라색을 넣어서 짠! 우와! 파란색도 한 방울 넣을까? 너무 생각보다 핑크색이네? 파란색도 한 방울 우와! 이렇게 섞어서 너무 파란색이 됐다. 파란색을 더 넣어 레진을 더 넣고 여기다가 반짝이도 우와 예쁘다. 반짝이도 잔뜩 넣고 레진 더 넣어. 보라색 반짝이도 샀거든요. 섞어서 투명 레진이랑 섞어가지고 만들면 예쁠 것 같아서 투명 레진을 곳곳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 위에다가 와우 와 근데 희열 쩐다. 너무 진한 것 같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다 흘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헉, 우와 잘 나올까? 구워지는 중. 얘를 굽는 동안 얘를 한번 커스텀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바깥에 얘네들을 좀 물들이려고 합니다. 보라색 아크릴을 조금 짜서 물을 잔뜩 묻히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어때요? 느낌 있죠? 너는 계속 구워. 짠! 이런 식으로 지금 물들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열어서 뒷면에도 이런 식으로 염색을 해줬고요. 요거 레진 잘 굳었을까? 우와! 우와! 처음이라 엉망진창이긴 한데 엄청 예뻐요. 바깥에가 지금 엉망진창이긴 한데 이래서 레진 아트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깥에 붙여주려고요. 너무 예쁘죠? 헉! 우와! 쪼마니들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야겠어. 하리보랑 요거 한 번 더 만들게요. 그냥 투명에다가 요 반짝이랑 보라색 반짝이. 아 이거 넣어보자. 요 유리 질감의 홀로그램 이렇게 넣어서 투명으로 더 채워서 구워주겠습니다. 와, 한번 떼볼까요? 허, 세상에 너무 예쁘잖아. 요런 나비, 요런 나비, 하리보도 너무 귀엽다. 요런 하리보, 세상에 너무 귀여워. 자, 요 정도로 레진으로 첫 시도를 해봤는데요. 나름 만족스럽게 잘 나왔고, 물들인 것도 약간 타이다이 느낌으로, 근데 전 좀 은은한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은은하게 원래 있는 보라색 다이얼이랑은 좀 느낌이 새롭게, 좀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신다 하면은 색깔을 여러 가지 알록달록하게 한다거나 막 레인보우 색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파스텔 톤을 섞는다거나 하면은 더 나만의 커스텀 다이어리가 되겠죠? 저는 근데 이번에 보라색으로 이렇게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 이걸 먼저 붙이기보다는 안에 있는 표지를 또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또 붙여야 될 것 같아서 표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요런 홀로그램 스티커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붙여주면 예쁠 것 같아서 원래 사이즈의 그냥 두꺼운 종이에다가 요 홀로그램지를 붙여가지고 앞에 표지를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줄게요. 짠! 요런 식으로 화려하게 살짝 투톤으로 표지를 만들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뚫어서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와우 예쁘다. 여기다가 저는 아까 요 조각 스티커들 그리고 요 에폭시 스티커 그리고 요즘 또 폴꾸가 유행이잖아요. 폴라로이드 제가 예전에 쓰던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룡이를 인화를 해가지고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예전에 샀던 인스탁스 미니 리플레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어플을 활용해서 직접 뽑을 수가 있어요. 보라색 안경을 쓴 자룡이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달아주도록 할 겁니다. 좀 수상해 보이는 요걸로 할까요? 요거 괜찮다. 인쇄! 인쇄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근데 요 하얀색보다 제가 조금 더 예쁜 글씨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다 썼으니까 요거 말고 새로운 틀로 한번 뽑아볼게요. 요거가 있거든요? 새거를 넣고 요거는 제가 그냥 소장하는 걸로 하고 딴 거 뽑아봅시다. 요거 아주 수상하고 예쁘다. 인쇄 요거 이렇게 뽑아서 풀꿀을 살짝 해줘볼까요? 요걸로 표시를 살짝 해서 얘도 뚫어요. 이런 식으로 띵띵띵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는데 여기다가도 이제 꾸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스티커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고 요 모니터 스티커를 위에다가 이렇게 좀 대문짝만하게 붙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스티커를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인터넷 창
여기 위에도 또 꾸며줄 거기 때문에 표지는 또 너무 화려하게 너무 과하게 하진 않으려고요. 이미 과한가? 여기 좀 남은 공간에 자료에 붙여줄까요? 역시 빈 공간을 보지 못하는 맥시멀리스트. 보이다 보니까 자룡이 파티가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폴라로이드도 하나 풀구해가지고 해주고 표구도 해줬습니다. 나만의 좀 힙한 키치한 홀로그램틱 보라색 표지를 만들어줬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커스텀을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합시다. 일단 내가 이거를 체인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단 거예요. 다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주고 여기 끝에다가 얘를 이렇게 달아주면은 손잡이로도 쓸 수 있고 짱구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붙여줄 건데 이런 게 또 요즘 유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고 핸드폰에다가도 이런 거 달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걸 달아서 이런 고리를 달아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자룡이 얼굴을 넣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콜라보했던 요 투명 포카가 있어가지고 이걸 잘라서 여기다 넣으면 딱일 것 같아요. 잘라줄게요. 다른 걸 이렇게 넣고 얘를 닫아주고 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너무 귀엽겠죠? 얘 먼저 붙여줄게요. 적절한 위치에 딱 귀여워. 얘네 얘도 여기 달아줄까? 약간 주렁주렁 옛날 감성. 얘도 한번 달아봤거든요? 너무 걸거치면 이따 빼도 되고 만들어놨던 레진들을 붙여줄 건데요. 와 너무 투머치하고 예쁘다. 붙여주는 건 그냥 글루건으로 간단하게 붙여줄게요. 어차피 제가 덕지덕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덕지덕지한 감성으로 가려고요. 배치를 먼저 해줍시다. 이 진한 게 밑으로 좀 오고 연한 것도 같이 이렇게 중간쯤에 얘네가 오면 귀엽지 않을까? 얘는 좀 투머치인가? 아니야 이왕 투머치인 거 막 투머치로 가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답정너. 여기 살짝 뒤에 발라서 붙여주고 얘도 살짝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조심. 아 너무 예뻐! 이 정도? 짠! 이런 식으로 위에 제가 만든 레진 소품들 붙여봤는데 어떤가요? 진짜 투머치하고 예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보라색이랑 홀로그램으로 딱 컨셉을 잡아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레진이나 제가 알려드린 물감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인터넷 키링 재료샵에서 파는 각종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색감이랑 원하는 아이템들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면서 예쁘게 갖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우! 자 이렇게 짜잔 저만의 커스텀 다이어리를 한번 꾸며봤는데 어떤가요? 평소 느낌이랑 좀 새로워서 꾸미는 재미가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았나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잘 돼서 마음에 드는데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만의 커스텀 다이어리 한번 만드는 거 도전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티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죠? 마지막으로 이 티셔츠랑 아까 입었던 저 아이보리 티셔츠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아마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계속 이제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문을 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7월 19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점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지 사장님 말에 의하면은 자룡이 필통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 요 필통은 품절이 돼가지고 재생산이 들어갔는데 원단 염색부터 시작해야 돼가지고 입고가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지플래닛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이 오랜만에 돌아온 그 분기닦구 다이어리를 꾸며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댓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지지플래닛 인스타에 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부록은 무려 요 티셔츠를 총 5분께 구독해주시는 5분께 보내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지지플래닛 홈페이지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거기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랜만에 분기닦구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